자, 487페이지예요. 자, 1번. 자, 물을 이제 여러분들 그 공급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오는 물이 사실 저쪽, 그렇죠? 저쪽. 예, 여기 뭐 대청댐이에요. 취수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정수한 다음에 정수한 물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수장 입장에서 보면 취수원에서 물을 끌어오는 걸 끌어오니까 도수라고 하고, 일로 보내주는 건 정수장에서 보내주니까 송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정수장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1번이에요. 예. 자, 2번. 고가수조 설치 장소. 뭐 예전, 그러니까 구애 이전 문제는 이게 규정에 의해서 문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문제 자체가 쉽습니다. 예, 5번. 수조 설치 공간은 상문을 설치하지 않고 어둡게 한다. 예, 아니죠. 밝게 해야 돼요. 자, 3번입니다. 압력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이제 압력 수조 방식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을 가장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세차장. 이제 고압 세척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많은 물을 한꺼번에 고압으로 쏘겠다 그러면 요즘 그 뭐요? 그 야구장, 그 KT 위즈인가? 거기에서 홈런 치고 물대포 막 빵빵 쏘고, 여기는 화약을 빵빵 터뜨리고, 모기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할 때 쓰는 게, 이 압력 수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쓰지 않아요. 그 3번 문제는, 압력 용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죠. 싸지 않겠죠. 답은 쉽게 찾았어요. 자, 4번. 자, 12회. 이런 거 이제 기준에 관한 문제죠.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예, 이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게. 그래서 1번 보시면, 반기에 1회 이상 청소해라. 그래요? 2번 보시면, 1개월 이상 청소, 뭐, 중단됐다면 청소하고. 3번 보시면, 이거 채소 어디서 하느냐? 저수조에서 하면 좋은데, 그죠? 수질검사 채소? 가까운 데서 뽑아야죠. 먼 데서 뽑으면 안 되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이죠? 위생상태 월 1회 이상 하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저수조 설치 기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설치 기준. 그래서 100cm, 60cm, 100분의 1, 90cm, 뭐 이런 얘기 다할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런 이제 쓰레기 이런 거 있다 그러면 5m 이상 최대한 띄워라. 그 얘기고. 5번 보시면 유입구는 유출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한다. 얼핏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유입구가 유출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될수 있어요? 이런 일이? 밑으로 들어와서 위로 물이 나갈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써놨어요, 5번에.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은 찾을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뭐 이렇게 내나 싶을 정도로. 예. 자, 6번입니다. 예. 자, 저도 설치 기준 한번더 물어봤네요. 그죠? 기억번. 예, 2개 이상 나누는 거. 큰 거예요, 큰 거. 큰 거는 5톤입니다. 5톤. 5톤 이상. 기억번 잘못됐고. 그 다음에, 미음범 보시면 내부 높이는 1m 80이죠. 1m 70 해놓으면 성인 남자들 허리 굽히고 청소하다가 에이, 귀찮아. 대충 하고 나갑니다. 그럼 청소 등 위생 관리가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기역번, 미음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이요. 수질 오염 방지하기 위한 대책. 1번 보시면 크로스 커넥션 해라. 이거 아니죠? 교체배관하면 안 되죠? 요건 3번이나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죠? 예,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자, 8번 보시면 급수 설비에 대한 이야기다. 또 12회 때또 물어보고 있어요. 4번에 크로스 커넥션 이용법 하면 안 되죠. 어때요? 이 정도라면 풀만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상식선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15회 이후부터는 약간 패턴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회 때 보셨어야 되고, 에이,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9회 이전에 보셨어야 되고,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15회 이전에 보셨어야 돼. 15, 16, 17, 18. 이때는 그 9번 문제도 15번 문제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그냥 절대 안 줍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저수조, 이제 4번 질문 볼 거예요. 고가수의 필요 높이를 산정할 때는 수압이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높이를 산정한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푸셔, 요 수두합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푸셔라라고 얘기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 실제로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여기다 물탱크를 그리지만 실제로는 한층 더 높이에 있습니다. 승강기 기계실이 통상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높여서 하느냐, 요 수면에서부터. 최상층이 이제 수압이 없어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게 높이를, 일정 높이를 가져주느냐. 요 높이의 압으로 결국은 여기 샤워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아니고 여기다 물탱크 놓으면 높이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압으로는 절대로 이게 샤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층을 더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고가 수준은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이건 문제 아니죠. 얘가 문제지.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높이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높이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가 수조의 필요 높이를 산정할 때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계실 위에다 이렇게 왜 이렇게 높게 하느냐. 가장 수압이 낮은, 15층짜리다 그러면 15층 세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수압이 가장 높은 게 아니죠. 수압이 가장 낮은 데죠. 이렇게 15의 이후 문제는 뭔가 좀 생각을 해서 풀게 만듭니다, 지문이. 그래서 그냥 눈에 너무 이렇게 띄고 이런 문제는 거의 드물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수격작용. 수격작용은 워낙 쉬운 이야기니까, 뭐 이거는 뭐 17회 때도 나왔는데, 뭐 워낙 쉬운 얘기니까 뭐 답은 쉽게 알죠. 압력이 높을수록 발생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1번. 예. 자, 11번 문제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11번, 12번, 또, 예, 요런 문제가, 이제 관련 문제인데요. 문제를 13번을 풀게요. 13번. 이제 거의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13번을 풀겠습니다. 아, 13번이 아니고 12번을 풀겠습니다. 12번. 그래서 이런 실수를 지금 이제 그 교재에도 보면 그게 이제 다 정답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실수를 실제로 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주의해서 푸셔야 되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면에서부터의 그 높이만 산정할 수 있으면 돼요. 원하는 지점. 근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지상 20층이네요. 그죠? 20층짜리 공동주택인데 지상 5층, 예, 여기가 이제 5층 세대예요. 이 5층 세대에 뭐가 있어요? 예, 싱크대 수전에 걸리는 수압이 얼마냐 그랬는데 예, 5층 바닥에서 싱크대까지는 1m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5층 바닥에서부터 싱크대 높이까지는 이게 1m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층은 얼마라고요? 3m. 그러면 요 수도꼭지 위치에서 보면 요만큼 필요한 건 2m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수면이다. 옥상면에서부터 수면까지는 뭐 7m.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5층이고 20층이니까 여기 이제 요 높이가 있겠죠. 그죠? 그 요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요 5층이니까 여기는 6층 바닥이죠. 6층 바닥부터 20층까지가 몇 층이에요? 요게. 예, 15층. 15층. 그죠? 6층부터 15층. 곱하기 3. 여기는 7m. 여기는 2m. 이렇게 플러스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45. 9도 하면 54. 그럼 지금 아까 거기 이제 단위를 환산해서 이렇게 보면 0.1MPa로 한다 그러니까 0.54MPa이 걸리는 거예요. 압력이. 근데 이걸 왜 틀리기가 쉬우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지문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5층이다. 5층이다. 5층이면 5층부터 20층까지 이어 바닥까지를 순간 15개 층으로 착각을 해요. 5에서 20을 빼니까. 15 곱하기 3하고 여기 높이 1m 높이니까 1을 또 뺍니다. 거기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층수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11번은 아주 뭐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냥 높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13번은 뭐 급탕인데요. 뭐 급탕이라고 해봐야 계산 문제인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 이제 비열 이야기할 때 그 단위를 보면 그 비열의 단위 거기 보시면 1kcal per kg per 도시 13번이요. 1도를 그러니까 1kg을 1도 높이는데 1칼로리가 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단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은 5도짜리를 60도 만들려면 55도를 높여야 되고 물의 양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물의 양은. 예, 1톤은 단위 환산하면 1000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1000킬로그램 곱하기 55 하면 5만 5천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 계산에 의해서. 예,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단위 변화는 아주 뭐 애교죠. 근데 리터를 톤으로 바꾸고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안 돼요. 1리터는 몇 톤이에요? 1000분의 1톤. 예, 네, 1000분의 1톤. 바꿔 얘기하면 1세제곱미터는 톤으로 환산하면 예, 1톤입니다. 이런 걸까 자유롭게 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최저 급수 압력. 요거는 뭐 문제 하나 나왔었다 그랬죠. 세정밸브 소변기. 요게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그 12번은 답이 1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이에요. 0.54예요. 풀어 봤죠. 그래서 자, 15번 기구 급수부하 단위 예, 대전기 대변기 세정밸브 이제 10이죠. 그래서 15번은 2번이고요. 자, 16번 서징 그러면 우리 작두 펌프 이야기할 때 여기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가는 토출 측 얘기죠. 그럼 지문에 토출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예요? 송출 이야기가 나온 게 3번밖에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죠? 송출 유량과 압력 사이의 관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서징을 실제로 모터가 기동이 되면 배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진 않아요. 물 나가는 게 그냥 소리로만 이렇게 이런 이제 소리로만 듣습니다. 근데 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보냐면 봄철에 저 시골에 논에 물 댈 때 보면 양수기를 트는데 양수기가 물이 나올 때 그 일정 간격으로 팍팍 이렇게 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송출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서징 때문에 그래 서징. 그래서 물의 유량을 좀 유량이 많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유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예. 어쨌든 3번 서징. 1번 물이 관성을 유동하고 있을 때 어느 부분 정압이 그대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가 되면 증기가 발생해서 물을 끌어올리죠. 이 부분이죠. 이게 증기압 이하가 된 부분이죠. 그리고 날아간 거 아닙니까? 물이. 이거 이제 캐비테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비등점이 낮은 액체 혹시 이게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유체는 이 펌프하고 이 수면 사이가 멀면 멀수록 여기가 공백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우리 캐비테이션 아닙니까? 이만큼 빈다. 공백, 공동화 하듯이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유체 이런데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도 이게 수면하고 펌프하고 아주 바짝 붙어 있어도 흡상이 불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증기가 차고. 요게 바로 베이퍼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까이 있어도 그 부분에 그 이송하는 액체가 쉽게 비등하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도 끌어, 펄펄 끌어가지고 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액체를 이송할 때는 펌프가 바짝 붙어 있어도 증기가 되니까 잘 못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같은 걸 냉각시켜야 돼, 이럴 때는. 그게 4번의 베이퍼락입니다, 베이퍼락. 자, 17번이요. 펌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우리 이제 요 아까 그 펌프 쪽에서 이야기, 요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펌프의 상사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사법칙. 이게 뭐냐면, 펌프의 회전수와, 기본적으로 물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거냐, 양수량 얼마만큼 높이로 올릴 거냐
양정. 그럴 때 얼마만큼의 동력이 드느냐? 동력. 요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회전수와. 이게 상사법칙이에요. 회전수는 요 양정의 비례예요. 회전수가 높으면 양정도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요 회전수는 이 높이와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한다라는 비례식을 쓸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 기호로 이렇게 비례합니다.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리고 이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회전수의 세제곱에. 그래서 거기 이제 꼭 1, 2, 3번이 나온 거예요. 1, 2, 3번. 자, 뭐 실량정, 오, 면에서 면까지다. 뭐 이건 5번을 알 수 있고, 2번, 4번 보시면 두 대의 펌프를 직렬 운전하면 토출량은 두 배가 된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부분이죠. 자, 이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펌프가 하나 있고, 이게 수면이에요. 근데 펌프를 그래서 끌어올리죠. 근데 하나 또 직렬로 연결해요. 그래서 이제 끌어올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아, 이 배관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양이 두 배가 돼요? 양은 똑같죠. 대신 이렇게 하면 양이 두 배가 됩니다. 어떻게? 요 수면에서 펌프를 두 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양은 당연히 두 배가 되죠. 얘가 한 거, 얘가 한 거. 대신 얘는 양정이 그대로예요. 얘는 양은 그대로인데 양정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죠?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를 직렬 운전하면 뭐가 두 배가 돼요? 양정이 두 배가 되지. 이게 양정이 두 배가 돼요.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건 양이 두 배가 되죠? 그죠? 대신 높이는 그대로죠. 양정과 유량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펌프를 직렬 운전하면 양, 토출 양은 그대로고 양정이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예. 이 동력 이야기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예, 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예, 사실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kW다라고 하는 힘이 요런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102kg의 무게를 1m를 이동하는데 드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초당. 102kg 여러분들 들 수 있어요? 그거를 옆으로 1m 옮겨놔야 돼요. 1초에. 그게 1kW입니다. 굉장한 양이죠. 예, 1kW. 우리가 이제 마력, 뭐 이렇게 이제 마력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75kg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건 이제 초당 이야기고 지금 이 지문은 분당 유량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선 이제 우리가 펌프라고 하는 게 이 펌프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끌어올려서 보내는 거예요. 끌어올린 게 유량이고 보내는 게 양정 아닙니까? 높이와 양과의 관계. 근데 이거만큼이 제대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킬로와트의 힘은 실제로 요 효율, 그러니까 이만큼을 실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킬로와트짜리가, 실제로 효율만큼밖에 못 올리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는 아까 킬로와트 변환해서 분당하니까 6120이 나왔고, 효율은 0.7이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요 높이는 얼마를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50m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유량은 얼마라는 거예요? 분당? 360L. 360리터를 올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이제 이걸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4.2kg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4.2kg짜리 펌프는 지금 요 경우로 이야기를 하면 효율이 그렇다면 50m 높이에 분당 360리터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그냥 분당 360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한번 나왔으니까 되는데 요거를 그렇게 안 하고 초당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단위를 달리하는 거죠. 이렇게 초당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분당이라고 하되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변환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이제 축 동력이 나왔으니까 축 마력을 물어보면 요거 대신에 75, 초당 물어보면, 분당 물어보면 4,500만 대입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9번이요. 배관 부속품 중 동일 구경의 배관 직선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니온이죠? 유니온. 뭐, 요런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자, 20번입니다. 자, 요거 이제 아까, 요거 아까 싱크대 수전에 걸린 건데, 이건 또 물어봤잖아요. 지금 세 번째 물어보고 있잖아요. 요 얘기는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요번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최상층 세대 샤워기가 물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 샤워기가 내 등을 때리려면, 뭐, 예를 들어 70kPa 정도의 이런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요 높이가 얼마인데, 이 높이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더라.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가압펌프를 얼마의 힘을 써야 되느냐, 압력을 가압펌프 설치해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높이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최상층 세대 샤워기 적정 수압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 필요 수압은 얼마냐? 층고는 3m, 바닥면에서 고가 수조까지 3m, 샤워기까지 높이가 1.5m니까, 실제로 얘가 3m고 얘가 3m인데 요 높이가 1.5니까 실제로는 4.5m니까 45kPa 정도의 압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더 있어야 이만큼의 압을 낼 수가 있어요? 15죠. 뭐 이게 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고가 수준 문제는 반드시 푸시라는 거예요. 요 유형의 문제가 세 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죠. 고가 수준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위 변화는 우선 단위를 알아야 되고 이 단위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개가 있고 변환 방식이 다르고 또 생각할 게 많고 그래서 실제로 답을 잘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있어서 요거는 반드시 푸시고 가셔야 된다. 자, 21번입니다. 공동현상. 이것도 여러분들 뭐 작두펌프에서 봤지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저수조의 수위보다 물을 높게 설치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중물을 넣지 말고 물을 빼낼 수 있으면 더 빼내고 다시 한번 해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반대죠. 두 번째. 방진장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죠? 이건 뭐, 이제. 그 흔들린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죠. 토출 쪽에 체크밸브를 한다? 토출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흡입 배관이 잘 안 올라오니까 마찰 손실을 좀 줄여줘라. 그래서 관을 좀 크게 해라. 예, 그게 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의 문제니까 답은 4번이고요. 흡입 토출 쪽에 플렉시블 이완도 이거 토출은 뭐 아닙니다. 토출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답을 쉽게 찾는데 이것도 실제 이제 개론에서 이제 암기하고 그냥 요 내용 없이 가신 분들은 또 한참 또 답을 찾아요. 이거를 막 외웠던 걸 끄집어내서 그 증기압 이하가 됐을 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잘 연상이 안 됩니다. 작두펌프 하나로 이건 좀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진동 소음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 문제는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해야 돼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가장 먼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 게 뭐냐? 그러니까 진동 소음이 발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다 그게 다 진동 소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근데 그 중에 1, 2, 3, 4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5번은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소음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간접적인 원인이다. 사실 이게 또 전기 쪽도 복잡하죠. 삼상 전압의 불균형 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교류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알 때 선이 세 개. 고압, 특고압으로 이렇게 두르죠. R상, S상, T상 해서 우리 이제 저압으로 바뀌면서 중성선이 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사선이 되는데 그 선 아니요. 아니요. 자, 지금 이제 진동소음이고요, 문제는. 고장, 진동소음인데, 제일 많이 나는 게, 기초가 부실하거나,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축선이 어긋나면 바로 소리가 나죠. 그냥 한 바퀴 돌릴 때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물질 들어가도 소리가 나죠. 이건 바로 한 바퀴만 돌려보면 소리가 나는 거고, 삼상 전압 불균형하면 어차피 이게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고, 그 회전 자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음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려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보면 5번이 이제 약간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23번이요. 이제 발포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배관을 타고 이 세제가 쫙 올라갑니다. 이게 배관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번처럼 배수 수직관과 수평지관 접속을 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예. 거기 보시면 이제 3번 보시면 수평 주관의 길이를 짧게 해서 발생을 줄입니다. 주관의 길이를 짧게 해서. 그래서 3번 이건 하나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24번은 이물질이 펌프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25번 보시면 급수 배관. 이거 크로스 커넥션 뭐 아까 세 번 나왔다 그랬는데 지난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도 나옵니다. 영어도. 저는 이제 영어는 안 나옵니다 라고 주관식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크로스 커넥션을 이렇게 쓰면 어때요? 크로스 커넥션 이렇게 썼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근데 폭넓게 다 맞다라고 처리했습니다. 의미만 통하면.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주관식도 있는데 용어 있죠? 용어. 법에 나오는 그 용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는 한 글자만 틀려도 틀리니까. 받침만 틀려도 틀리니까 용어. 용어를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아, 순환 펌프를 순환시켜서 혹을 제거하는 방법. 예, 순환법을 순환시키니까 순환법이죠. 1번이고요. 뭐 이런 문제도 나오냐고요? 예, 1회 때는 나왔었어요. 1회 때. 자, 27번입니다. 예, 급수 배관 설계 시공상 주의사항이 아닌 것.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4번 보시면 공사 끝나기 전에 수압 시험 안 되죠.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겠죠. 4번이 잘못돼 있고요.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소리가 난다. 이게 수격 작용이잖아요. 틀린 것은 예, 2번 유속을 작게 해야 되겠죠. 2번이 잘못됐고. 어쨌든 수격작용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격작용 나오면 뭐 그건 그냥 하나 준 거고, 캐비테이션이나 서징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꼭 맞추셔야 돼요. 이게 딱 책에 있는 대로 지문이 절대 안 나와요. 문제 푼 대로 안 나옵니다. 응용해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책 이것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시험장에 이거 보고 내라는 게 아니라 문제 내가지고 그 부분을 봐서 여기 똑같은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바꿔서 내요. 왜? 이거 보고 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9번이요. 예. 뭐 17회 때 나왔던 수격작용인데, 예.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자, 30번. 급수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펌프 직송 방식은 고가 수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옥상 탱크 면적이 거의 없는 거죠. 큰 게 아니라. 아무튼 요 고가 수준이나 이 급수 방식도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이 급수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 17회처럼 이렇게 쉬울 때는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벌써 네 문제인가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급수에서 하나 혹은 뭐 하나 두 개 뭐 요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7일 때는 벌써 네 문제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쉬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어려운 시험일수록 뒤쪽 소방 전기 이쪽 문제가 많아요. 그쪽은 이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자, 31번 이제 밸브인데요. 예, 게이트 밸브. 예, 게이트 밸브 그럼 뭐가 생각나요? 톨게이트. 예, 병목 현상이 없어야 되죠. 하이패스 이런 거 생각나야 돼요. 그대로 오르고 그대로 내려야 돼요. 네, 글롭 밸브 그러면 아 이건 뭐예요? 스톱 밸브의 일종이죠. 근데 유체 흐름 방향을 바꾸진 않죠. 아까 90도로 바꾸는 건 앵글이고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돼 있습니다. 흐름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런 말. 자, 32번 밸브 또 얘기 나옵니다. 두 번 이렇게 나와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코크 여러분 가스 코크라 그러죠. 빨리 닫으란 얘기예요. 신속히 개폐.
자, 글로벨브는 스톱밸브예요. 예, 스톱밸브죠. 저항이 크죠. 우리가 이제 저항이 크냐 작으냐 이야기할 때 흐름을 바꾸면 저항이 작아요. 근데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저항이 큰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죠. 이렇게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 중에 힘이 어느 게 덜 드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속도를 줄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코너 들 때 속도를 줄이고 가죠. 그럼 브레이크 밟을 때 힘이 덜 들죠. 막 직진하다가 무슨 상황이 생겨 브레이크 밟으면 돌발 아닙니까? 이게 저항이 크죠. 글로벨브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크죠. 앵글벨브보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글로벨브는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맞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체크밸브 한쪽. 게이트밸브는 직각, 아니죠? 직각은 앵글밸브죠. 그래서 이것도, 어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 가지고 보면 훨씬 암기를 막 하지 않아도 접근이 되고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어요. 33번은 아까 했던 거죠. 토사 세브르 부스러기의 스트레이너입니다. 자, 34번. 예, 점검 청소구. 뭐 이거 청소구 쭉 이야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5도 이상 꺾였다든지 이렇게 이제 말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직관 같은 경우 하부, 수평관 같은 경우는 상부. 이런 데다가 청소구를 둡니다. 그래서 1번 45도 이상 바꾼 곳 수평지간은 하단이 아니에요. 상단에 합니다. 상단. 2번이 잘못됐네요. 이건 여러분 올해 개론 시험에도 나왔었던 겁니다. 기억납니까? 예, 잊어먹은 지 오래요. 예, 지난 일은 잊자. 예, 잊자. 개론은 잊으시면 안 돼요. 올해 개론 문제가 실무에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원 뭐 시방서 얘기만 해서 예, 어려웠지만 예. 자, 35번입니다.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 악취방지죠. 그래서 봉수라는 걸 이제 두게 됩니다. 자, 30번 트랩 중에 주방, 드럼 트랩이죠. 야, 뭐 이런 거 내면 좋은데 안타깝게 2회 뭐 이래요. 2회는 이걸 두 개를 냈으니 참. 자, 뭐 트랩은 뭐 이게 2회, 10회, 17회 뭐 떠나지 않습니다. 다 쉽습니다. 37번 벨 트랩. 예, 이거 화장실에 있는 거죠? 욕실에. 이거 여러분들 조금 적극적인 분은 요 벨트랩 한 번 정도는 다 분해해 보셨어요. 그죠? 머리카락 배수가 안 되고 뭐 하니까. 자, 38번 저집기.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4번 보시면 세탁소는 런더리 저집기라 그러죠. 헤어 저집기가 아니죠. 4번. 자, 39번. 예. 주호 뭐 이랬는데, 이건 일본식의 세대입니다. 세대. 39번. 세대 내 베스트랩에 대한 이야기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 4번을 잠깐 보시면 그 국어예요. 사실 그 국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장 높은 데서 가만히 보니까 주호에서는 가장 높은 세대에 가만 보니까 부엌 배수가 한꺼번에 흘러나오면서 입관 내 압력이 높아져 실내로 이렇게 막 봉수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냐 그 얘기예요. 가장 높은 층에서. 있어요? 없지요. 여기는 딸려 내려가지 차라리. 이 저 층부가 거꾸로 압력에 의해서 밀려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순간 어떻게 읽냐면 가장 높은 쪽에서 물을 버리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맞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전날 잘 못 주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잘 주무셔야 돼요. 전날 진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 40번 봉수 파괴 원인 아닌 것 뭐 공동현상 잘할 수 있고 41번 봉수 감소 원인이 아닌 것 5번 그리스 작용 뭐 이것도 잘할 수 있죠. 이런 건 다 1회 2회 때 문제예요. 요즘 뭐 기대도 안 합니다. 나오지도 않고요. 자, 42번 트랩의 적정 봉수 P트랩 이거 5에 10cm 그죠? 이건 잘할 수 있습니다. 1번이고요. 자, 43번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통기관 문제가 14, 또 45번에 15, 46번에 16, 47번에 17, 뭐 중간식까지 결국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문제 연속. 그러니까 통기관은 이걸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니까. 자, 43번부터 볼게요. 신정통기관은 관지름을 작게 해서는 안 되죠. 2번 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을 로프 통기관이라고 한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걸 아무리 쳐다봐야 이게 잘 떠오르잖아. 배수 수직관에서 입상해 가지고 통기 수직관에 이렇게 접속하는 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에게 이거를. 그럼 아, 저 결합 통기관이구나. 금방 알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3번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은 거기 트랩 붙어있죠? 그 트랩보다는 조금 안 되죠. 트랩은 크고 기구 배수관이 작으면 트랩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해야 돼요. 뭐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4번 보시면 수평 지관의 관지름은 얘들이죠. 이 지관의 관지름은 수직 관 관지름 이야기할 때 얘들을 대표 제일 큰 것 중에 얘가 커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접속하는 기구 배수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해라. 수직관은 이것과 접속하는 수평지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하겠죠.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해를 하면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44번은 뭐 쉬운 이야기죠. 배수통기 습윤 습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 자, 45번입니다. 배수 통기 배관 시공 시의 주의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발포 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구 배수관이나 수평 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해서 세대로 쑥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좀 막겠다. 높이 올라가는 것 좀 막겠다. 그 얘기입니다. 2번. 간접 배수가 불가피한 곳에서는 충분한 공간을 두고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초당 60cm 정도 유속을 유지하도록 구배가 돼야 되고요. 통기관은 넘침선까지 올려 세운 다음에 수직관에 접속을 한다. 자,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자, 이 통기관이죠. 통기관. 자, 이게 이제 넘침선이 여기에요. 기구에 이제 넘침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넘침선보다 통기관은 더 높아야 돼요. 넘침선까지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5에서 아, 10에서 15cm 정도 더 높여서 접속을 하라 그럽니다. 이 접속 지점을. 그리고 이 접속 지점을 보면 지금 배수 수직관에 접속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면 이 내려오는 물에 거꾸로 통기관 쪽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안 돼요. 그건 최상층 이야기입니다. 최상층. 최상층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어딘지 모르게 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 신청도 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신정통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배수 수직관을 입상한 거죠. 그죠? 연장선상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정말 잘못된 거죠. 배수통기 수직 주관은 뭐 여러분들 그 파이프 샤프트 그 엘리베이터실 옆에 보면 이렇게 뚜껑 여러분 관 많이 지나가죠. 그게 파이프 샤프트예요.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점검 보수 이런 거 하게끔 합니다. 근데 바깥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5번은 이제 5번 네, 이렇게 보시고 46번은 도피통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 도피통기관 이것도 물어봤죠. 이 도피통기관 어디 있죠? 이거 예, 이 빨간 겁니다. 이게 도피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배수 수직관 상부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는 거 이게 신정이죠. 2번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 거 배수와 통기를 연결한 거는 결합통기관이다 그랬어요. 결합통기관 루프통기관과 수평지관을 연결한 것이다. 루프통기관과 수평지관을 연결한 것. 예, 이것도 맞죠. 루프통기관하고, 그러니까 이 루프통기, 회로통기, 이 루프통기관하고 지관하고 연결된 거 맞죠. 그죠? 지금 이 설명은 이렇게 통기관을 낸 경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지관, 수평지관하고, 수평지관하고, 이렇게. 뭐였어요, 이게? 루프통기관이죠? 회로통기도 루프통기니까.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통기 수직관에 직접 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설명이죠. 이렇게 설명한 거. 그죠?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수평 지관하고 뭐 회로통기관 혹은 루프통기관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그 그림상으로 이렇게 봐야지 그걸 외울 수는 없어요. 절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 확 들어오질 않아서. 근데 워낙 또 통계관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3번이 결국 옳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생기구마다 한 거 각계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47번 봅니다. 배수통기설비의 통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길이가 길어지면 압력이 변동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직관 두 개를 연결한 거. 이거 결합이라 그랬죠? 결합. 자, 배관계통의 마찰 손실을 갖게 하여 유량이 공급되는 방식. 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급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요 역환수 배관입니다. 역환수 배관. 요 급탕 설명할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역환수를 하면 온도가 균일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예, 균등한 유량, 균등한 밸런스. 이거는 예, 역환수입니다. 역환수. 자, 예. 자, 그다음에 49번 예, 오수 정화조 쪽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예? 많이 나왔죠. 17.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어요. 17의 문제가. 8 문제는 아니고 정확히 이제 100원까지 다 해서 하면 6문제인가 그래요. 6문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5문제인가 풀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슉 이게 급수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책 볼 때 앞엔 계속 보죠. 보다가 좀 보다가 또 적고 또 앞에 야 공부 좀 하자 그럼 앞에 좀 보다가 또 적고 그 급수는 잘 알았나요? 잘 알아요. 그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유량 뭐 이런 거 머리 좀 아프면 이제 또 접죠. 다른 과목 하다가 아 그래 설비 좀 해야지 그럼 전기부터 하면 좋은데 또 급수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 쉽게 일단 그렇게. 자 49번 49번 오수정화주의 오물 유입 방류까지의 과정에 대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화조는 부여산소예요.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패시키고 여과산화해서 소독한 다음에 버리죠. 2번입니다. 자 50번입니다. 정화조 처리 방법 중 장시간 폭기법의 단점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좀 보시면 유입해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오수 처리 시설 요거 할 때 이 기술 관리인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얘 컨디션이에요. 그날의 컨디션. 신경 무지하게 씁니다. 좋아하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요. 예, 엄청 신경 써요. 왜? 얘가 일 안 하면, 얘가 분해 활동 안 하면, 얘가 먹이 활동 안 하면 얘가 배탈이 나면 이게 올라가요. 이거 안 되니까 얘 신경 엄청 씁니다. 그러면 얘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정화 방법이에요. 기술적인 방법. 그럼 얘 컨디션 좋게 하려면 얘가 혐기성인가 호기성인가 봐야 돼요. 성질이 뭔가. 혐기성이다. 공기 싫어하니까 꽉 밀폐시켜놔요. 공기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습니다. 이게 이모프 탱크식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이모프탱크 잘 안 쓰고 일반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좋아하는 미생물한테 공기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네. 얼마 동안? 겁나 오래. 장시간 장기 폭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기를 뭐로 공급해 줘요? 전기로 해야지 전기요금이 폭탄이 되는 거예요. 동력비가 많이 나온다. 이게 단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답이 이제 그거고. 이제 요 이제 그 단점을 보면 이제 이 장기 폭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살수 여상식이다. 뭐 표준 활성 온입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표준 활성 온입법은 뭐냐면 이 미생물 평상시에 10 미생물이 있던 거를 100 미생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10놈이 먹어치우는 것보다 100놈이 먹어치우는 게 훨씬
뭐 예,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애들도 100명이 먹어치우면 훨씬 더 많이 먹겠죠. 분해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표준활성 온이법이에요. 온이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단점이 뭘까요? 죽고 나서 나중에 쓰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발생 쓰러지가 많다. 이게 단점이고. 자, 그다음에 이 살수요 상식은 뭐냐면 공기, 그러니까 어쨌든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데 위에 스프링클러처럼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공기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둥둥 떠 여자에 떠 있던 이 미생물은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니까 열심히 먹이 활동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RBC라는 게 있어요. 회전온판 접촉식.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저도 딱 한번 경험을 했는데 한빛아파트가 이겁니다. 보통 이제 장기폭기법 이런 걸 쓰는데 거긴 이걸 써요. 회전원판 접촉식. 이건 대용량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화주로 가보면 이만한 원판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잠겨있고 회전을 합니다. 이 미생물이 어디 붙어있냐면 여기에 미생물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데서. 그러면 이제 밥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부룩하고. 그럼 먹지 않아요. 그럼 얘 돌아요. 먹지 않고 딱 나가서 배고플 때쯤 됐는데 어우, 바깥으로 나오면 먹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배고파 쫄쫄 굶는 거예요. 여기 갈 동안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미생물이. 야, 있을 때 먹자. 그래, 여기 들어오면 빡 먹어치울 거 아닙니까? 왜? 조금 있으면 못 먹으니까. 이게 회전온 반접촉식. 그래서 있을 때 잘 먹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건 뭐예요? 기술적으로 속도라든지 이런 거 관리가 어렵죠. 이게 이제 또 단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예, 거기에 예, 50번에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살수요 상식의 단점이 되고 슬롯지향은 표준활성 온이법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온수설비 관리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뭐, 이건 잘할 수 있어요. 그죠? COD, BOD, 이런 거 잘 알죠? 거기 DO라고 하는 건 용존 산소량이에요. 1L에 30분간 가라앉은 침전 온이 량은 슬러지 볼륨이라고 합니다. 슬러지 볼륨. 이렇게 해요. SV. 30분간 가라앉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슬러지는 온이잖아요. 미생물. 볼륨. 이게 똑같아요. 이건 생물이라 둥둥둥둥 떠다니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건 가라앉습니다. 생물이, 생물이에요. 그래서 슬러지 볼륨, 가라앉은 양.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SV예요. 2번이 잘못된 겁니다, 2번. DO가 아니고, 그건 SV, SV예요, SV. 30분은 SV 30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뭐 나머지 정리할 수 있고. 자, 52번이요.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용어다. 옳은 것은 이네요. 이건 하수도법 이야기니까요. 자, 오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수, 오수, 분뇨 이런 것들 이제 하수법에서 구분을 합니다. 하수 이야기할 때 농작물까지를 하수라고 하고 우수를 하수의 범위에 넣어요. 근데 오수를 이야기할 때 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똥오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뇨라고 그래요. 분뇨. 1번은 오수가 아니고 분뇨입니다. 분뇨. 2번 예, 유기물질 미생물 뭐라고요? 오니. 오니. 예, 오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니. 자, 그 다음에 고형물질, 용해되지 않은 것, 이걸 용존물질이라 그래요. 산소량에는 용존물질. 자, 4번, BOD 제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입수, 유출수, BOD 차이를 뭐로 나눈 거예요? 유입수로 나눈 거죠? 4번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53번이요. 예, 자, 방류 기준 초과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주요 기계장치가 고장났다. 그러면 방류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땐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1번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변경 보수. 이때 이야기하면 돼요. 2번 일부 기계장치 고장. 일부는 아니고요. 주요 기계장치 고장. 이제 이런 건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2번 예, 이런 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단전단수 천재지변 뭐 이런 경우에는 시장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자, 54번입니다. 금지 행위요. 자, 이 하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죠. 들어와서 미생물이 열심히 먹이 활동하고 나중에 소독해서 방류할 때까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그죠? 근데 1번처럼 최종 방류를 거치지 않거나 2번처럼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3번처럼 전기 뭐 끄면서 정상적으로 기준 초과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그죠? 근데 5번처럼 허가를 받아 이렇게 초과하는 행위는 괜찮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지요. 예. 근데 일단은 저 관리 기준은 좀 정해하셔야 되고 55번처럼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이 단위와 관련된 거는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예, 그 문제를 보실 텐데, 그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유입 BOD와 이제 이 방류 BOD, 유출 BOD 차이를 물어본 게 BOD 제거율이죠. 얼마나 제거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오수의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오수의 부하가 얼만큼이냐? 왜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물이 실제로 부하가 얼마 안 되는 그냥 맑은 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통상 어느 때 그러냐면 점심 드시고 나서 뭐 이렇게 설거지 좀 하고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 물이 들어오는데 아침 일찍은 거의 변기 물입니다. 그럼 뭐 똥오줌 진짜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BOD가 많이 필요하죠. 부하가 훨씬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오수처리설의 평균 BOD를 한번 구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BOD가 나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부하량이 이 정도니까 거기에 있는 이 미생물의 수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깨끗한 물 들어오는데 미생물 잔뜩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종균한다 그러는데 이런 걸 이제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내용은 그거고. 그래, 들어오는 걸 보니까 뭐 제가 이거 안 보겠으니까 얼만큼이 들어온다 그래요? 얼마요? 예? 1,500 세제곱미터가 들어온대요? 얼마에? 예, 하루에. 예, 이건 데이입니다. 하루에 이만큼의 물이 들어오는데, 이 물이 맑은 물이 들어와요? 아니면 지저분한 물이 들어와요? 아, 거기 있어, 써 있어요. 어떤 물이 들어온다고? 예, 200ppm. 뭐가 200ppm이라고요? 유입수 BOD가 200ppm인 물이 이만큼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의 로드가 걸리냐, 부하가 걸리느냐 그 얘기를 계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요만큼 오염된 물에 이만큼 들어오니까 이거만큼을 처리해야 되는 미생물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BOD 부하는 곱해주면 그게 BOD 부하가 되는 거예요. 예 곱하기 예. 근데 예 곱하기 예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냐라고 할 때 문제에서 뭘로 물어봤어요? 하루에? 요거로 물어보면 좋은데 이걸 안 물어봤죠?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물어봤단 얘기예요. 그럼 이 부하가 얼마냐 도대체? 얘가 얼마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변환하면 이게 얼마냐? 그 소리예요. 200ppm은 환산, 그러니까 단위를 바꿔야죠. ppm을 수로 바꾸면 100만 분의 1 곱하기 200이 200ppm이죠. 그죠? 이거는 1500 세제곱미터는 1500 톤입니다. 1톤은 1000kg니까 kg로 환산하면 150만 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러면 kg 데이. 이게 이제 된 거죠. 그죠? 단위가. 그럼 이제 둘을 곱하면 됩니다.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예, 일단 예, 1000까지는 암산이 되는데 100만 들어가면 암산인데.
뭐 이건 당연히 이게 숫자를 맞춘 거 아닙니까? 지금 1000분의 1 곱하기 200이라는 얘기는 100만분의 200이다 그 소리고 곱하기 150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단위 생략하면? 그죠? 그러면 이거 약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약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분의 200 곱하기 1.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우고 소수점을 쓰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산수 국어가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개인의 이런 것들은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걸 봤을 때 내가 할 만하다. 아, 나는 좀 저런 분이 좀 약하다. 그걸 본인이 판단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는 드리는데. 이건 뭐 이거야 금방 계산하죠. 그죠? 얼마예요? 300 아닙니까? 200이 1.5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네, 300. 300kg에 하루에 300kg의 부하에 이 슬러지 바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요. 절대 먼저 푸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위 적용이나 아니면 요 소수점 요거 자릿수 하나만 삐끗하면 그걸 한번 나누거나 곱하면 전혀 다른 숫자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렇게 풀고 가면 지문에 그 답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문제라서 주의하셔야 되고 자 56번 문제 보시면 중수도는 뭐 이게 딱 한번 나왔었는데요.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음용수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수질 진단을 해라 이랬는데 뭐 이거는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뭐 이 공동주택 자체가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물과 관련된 설비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열과 관련된 이론을 보고 또 관련된 문제를 또 풀도록 할 겁니다. 예. 잠시 쉴게요.